전북 지역 초중고도 3월 새학기를 맞아 전면 등교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교육당국은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의 등교 시간.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통안전 지도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차례로 발열 검사를 한 뒤 교실로 들어갑니다. 개학 첫날 전북 지역 초중고 764곳에서 원격 수업 없이 모두 정상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교실에서 화상 입학식을 치른 뒤 곧바로 선제 검사용 진단 키트를 나눠줍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학생 한 명당 일주일에 두 개씩 지원하고 검사 여부와 결과는 자기 진단 앱에 올리면 됩니다. 요즘 또 오미크론 많이 나와서 좀 무섭기도 했는데 학교 방역 수칙이 뭐 잘 되어 있을 거니까 그냥 믿고 오는 것 같아요. 각 가정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사용법도 설명합니다. 멸균 면봉을 개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봉을 코 속에 이렇게 살살 돌려서 검체를 채취하면 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치닫고 있는 만큼 급식실과 체육관 등을 이용할 때는 학년별 학급별로 분리해 최대한 밀집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또 방역 인력 2천여 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유증상 비율이 높은 곳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하거나 긴급 지원 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오늘 개학 첫날인데 몇몇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의 전화는 왔지만 대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 격리 등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당 절반이 넘을 때만 원격 수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